영상도 여기서 해피 해피엔딩인가요? 이거는 질문을 남겨주셨던 내용인데 그게 회피형과 연애하는 방법? 회피형 연애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. 근데 김대리가 생각하는 회피형이 뭐예요? 여기 얘처럼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잠수타는 쉽게 생각해서 그거잖아. 싸우다가 네네. 잠수타는 이걸 아니에요? 회피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회피형을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. 지금 나는 김대리가 끄덕끄덕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. 이러면 회피형이 아닌 사람은 왜 계속 끄덕끄덕해요?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회피형은 내가 끄덕끄덕하는 걸 지적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아예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꿍해서 있는 거야. 그럼 불만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? 그걸 피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그렇게 끄덕 지금도 그러잖아요. 끄덕끄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. 이 사람은 계속 끄덕끄덕하겠지. 지금 김대리처럼. 괜히 말했을 때 기분만 서로 상하겠지. 이렇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한대요. 그러면 연애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? 그거지. 만약에 남자친구가 술을 마시러 간다고 했어. 나는 그 남자가 술 마시는 게 싫어.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. 근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남자친구가 화를 낼 것 같아. 아니면 나를 싫어할 것 같아. 가는 게 싫지만 알았어 잘 갔다 와 이래놓고 혼자서 계속 얘는 왜 계속 술을 마시지? 내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술을 마시니까 나를 싫어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거겠지? 여기까지 가는 거야. 네? 그러면 말 안 하면 모르겠네요. 회피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?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과하게 화를 내거나 그냥 갑자기? 나는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헤어지대. 나는 그동안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대. 그 여자 중에 그런 멘트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?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여나 나를 믿게 생각하거나 내게 기분이 상할까 말을 못하고 혼자 꿍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일종의 회피형이래요. 그래서 남자가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건 그 여자의 표정을 살피고 얘가 말을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 얘가 평소에 싫어하는 것 같은 걸 알아서 안 하는 건데 이게 피곤하지 않나요? 남자 중에도 회피형이 되게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회피형하고 회피형이 만나면 해피해지겠다. 서로... 에? 각자 해피. 아 그렇구나. 영상도 여기서 해피. 해피엔딩인가요? 네. 근데 우리한테 질문한 건 그게 아니라 잠수 타는 사람 얘기한 게 아닐까? 또 회피형의 되게 대표적인 증상 아니에요? 근데 회피형은 진짜 서로에게 다 안 좋은 것 같은데? 본인은 스트레스 받고 상대방은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고. 싸우다 잠수 탄 적 있어요? 아니요. 절대 없어. 한 번도 없어요? 난 있어. 저 하루를 넘지 않아서. 그것도 잠수지. 잠수? 그 싸운 상태에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고 이거 그거 자체도,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그거 자체도 잠수지. 그거조차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? 하루가 넘어가면 잠수지.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안 넘긴다고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최장 3일까지. 아 진짜요? 그러면 거의 헤어진 거 아니에요? 이번 사람 말고 이렇게 막 싸우다 너무 화가 나고 지쳐서 3일 동안 전화 안 받고 그런 적 있어요.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안 그래. 그 차이가 그때는 아까 김대리가 말한 것처럼 헤어지면 그만이지가 컸고 지금은 그게 싫으니까. 그래서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회피형인 사람과 만나고 있어. 이 여자가 나랑 싸우면 계속 잠수를 타. 그러면 헤어짐을 고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야. 회피형이든 아니든 공통된 건 이거인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 그 사람 지금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봐주고 만약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요 서로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세요. 말 쉽게 하네. 원래 남 일을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 꽃나잖아. 장난스럽게 얘기했다고. 장난스럽지 않습니다. 안 맞으면 헤어지세요. 네? 끝?